쑥스러운데? 자, 249페이지입니다. 10번이죠. 갑은 그 소유 나대지의 을에 대한 채무 담보위의 을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까지 끊어보면.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문제는 아니고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괄 경매권 문제죠. 근데 일괄 경매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신축을 했든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여야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그래서 보시면 병은 X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자 갑으로부터 X를 임차하여 Y를 완성한 후 Y의 정명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면 일단 또 문제가 뭐냐면 이 건물에 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지금 토지의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건물에 뭐가요? 또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5죠. 왜요? 부종성, 수반성.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고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될 수가 없고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죠.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또 이건 또 이런 문제죠. 땅이 지금 누구 거냐면 갑의 소유고 지금 병이 건물의 소유자죠. 그 다음 병은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죠? 임차권이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지금 2번이죠 지금? 3번이죠 2번. 을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다. 왜냐하면 일괄 경매를 청구하려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 다시 말하면 이 갑이 건물의 소유자이지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니까 2번은 X고요. 3번. 정은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이죠. 이 병화 건물에 대해서 정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저당권 효력은 토지 사용권인 어디에도 미치죠? 임차권에도 미치죠. 따라서 무가 경락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X에 대한 임차권은 무에게 이전된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정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 이걸 가지고 또 풀어보시면 또 4번이 뭐죠? X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고 요 을의 저당권은 어떻게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죠. 다시 말하면 정이 Y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면 건물에 있는 모든 저당권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는 것이지 토지에 있는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갑이 X토를 매도한 경우 을은 그 매매 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다. 5입니다. 자, 왜냐하면 물상대위권 행사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된다. 매매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뭐 될 위험이 없어요?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권 인정될 수가 없고요. 5번은 맞는 질문. 참 문제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11번. 갑 소유 토지를 목적으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갑이 사망하고 상속인 병이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을 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근데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병이죠. 그럼 병은 저당권 설정자입니까 아닙니까? 설정자죠. 왜요? 상속이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민사상 법적주의도 뭐가 돼요? 승계가 되죠. 그래서
갑이 갑만 저당권 설정자인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누구도요? 병도 저당권 설정자인 거죠. 따라서 요 상속을 받은 병이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다면 뭐가 가능하죠? 일괄 경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 실행 방법을 가장 옳은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경매에 붙이고 토지 대금으로부터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넘기셔가지고 12번입니다. 채무자 을은 자기 소유 나대지의 채권자 갑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여 등기까지 마쳤으나 채무 불이행으로 갑으로부터 강제 집행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죠. 뭐 이거는 뭐 반복 중에 답만 볼게요. 3을 보시면 4번 을로부터 위나대지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영위권을 설정받은 제3자 병이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죠? 을인데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병이니까 일괄 경매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지만 일괄 경매할 수가 있으니까 갑의 일괄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13번.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일단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의 근저당권, B의 근저당권 무조건 소멸하고요.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으니까 C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2번이 답이죠.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누구죠? 유치권자죠.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죠. 1번 X입니다. 왜요?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되니까 A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지금 보시면 A가 확정된 피담보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 K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이 K에게 1순위 근저당권이 양도가 된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B보다 먼저 선순위니까 K는 B보다 후순위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C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4번도 X. 5번 근저당권은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 소멸되지 않으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을은 갑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병이 자기 소유 A 부동산을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의 경우에 관한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겁니다. 먼저 답을 보면 2번 병이 A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면서 A 부동산 설정된 그 상속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한 후 A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이 실행됐어요. 여기 생각해보자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을 인수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대출 끼고 산 거죠. 그죠? 그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인데 요 아파트에 2억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억을 인수했다는 말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얼마예요? 3억을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억은 뭐죠? 내가 갚을게. 이게 뭐죠? 이행 인수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A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요 손해보는 사람은 을입니까? 매수인인 병입니까? 아, 매수인이 정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을이 5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맞죠? 을이죠?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러면서 정에게 3억에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2억 원을 정이 뭐죠? 인수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을은 이미 2억 원을 손해를 봤죠.
그러면 경매가 되든 나발을 뭐 어떻게 되는? 요 2억 원은 돈은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을이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어차피 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피담보 채무액을 뭐예요? 공시하고 인수한 거니까 경매가 되더라도 지가 부담할 문제지 누구한테 구상권 행사할 문제는 아닌 거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구상권을 취득하는 자는 병이 아니라 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이 아니라 누가요? 병이 되는 거죠. 이미 병인 거죠. 왜냐? 이미 이행을 인수하면서 팔 때, 뭐죠? 그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를 뭐 하게 돼요? 공제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소멸시 중단인데 조금 시험범위 벗어나는 것 같으니까 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문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요. 넘겨보시면 15번이죠.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죠. 일단 답은 뭐죠? 다 맞습니다. 기억,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이게 뭐죠? 담보 끼고 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안영찬이 대출을 받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팔면서 대출을 끼면 채무자가 안영찬에서 뭐죠? 산 사람, 김개똥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 채무자가 변경됐다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채무자가 저당권 끼고 뭐죠? 팔았다. 그죠? 담보 끼고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변동 후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고,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1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전에 근저당권 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를 확정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냐면,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7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권을 확정 시기는 경락이니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다. 꼭 조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번입니다. 자, 만약에 실제 갚을 금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럼 1번 보시면 선순위 근저당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에게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만 갚고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순위 근저당권이고 2순위가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다 그러면 요 전세권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전세권이 설정된 거니까 요 전세권자가 결국 뭐가 되는 거죠? 제3취득자인 거죠. 제3취득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전세권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변제함으로써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근저당권이 말소가 된다면 전세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2순위가 전세권이 아니라 또 다른 근저당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무액을 변제하고 말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얘가 있든 없든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돼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상보증인이나 용익권자는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실익이 있으니까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지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근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어야 되잖아요.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이익은 없는 거죠. 따라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 모두 그런 질문이죠. 16번입니다. 갑이 채무자 을수 X토지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권 최고 1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요. 1번이 답입니다. 자,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 신청 시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됐죠. 따라서 후에 갑의 경매 신청을 취하더라도 일반 저당권은 전환된 것이 다시 근저당권으로 전환될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과 관련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3번이죠. 3번. 근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경매비용은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의 1천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처럼 지연선해금도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모두가 뭐죠? 담보되고 이자도 뭐죠? 담보가 되지만 실행비용만은 채권 최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겨서 17번입니다. 다음 중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조합은 이렇게까지 문제 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정리해보자는 의미로 넣은 거고요. A번 맞는 의미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B번입니다.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에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므로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X. 그냥 말 그대로 해지하고요. 채무가 없다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B번은 X죠. 그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2.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사이의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 또는 채권 채무에 공제한 잔액만을 현실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저당 채권자에 대한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추정이 됩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끼고 샀어요. 그러면 대출금만큼 공제를 했어요. 그러면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뭐가 돼? 추정이 돼.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죠. 그래서 B와 E가 틀렸기 때문에 ACD에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18번부터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민법상 계산 문제죠. 그죠? 근데 원래 이게 유일한 계산 문제였는데 이번에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개정 문제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일단 공동저당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재수가 좋으면. 근데 이게 왜 그런지 계산 문제 특징이 뭐냐면 풀다가 안 풀리면 또 풀어요. 다시 풀고. 그러면 그냥 사업은 금방 가거든요. 그럼 뒤에 문제, 선호 문제를 찍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이 공동저당권에 관한 문제는 마지막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18번. 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소의 XY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구 병은 을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X토지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XY 토지가 동시에 경매에 배당하는 경우 어느 토지의 경매 대금에로 갑에서 변제되는가. 이렇게 동시 배당하면 어느 부동산에서 얼마 받을지 분담액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각 토지의 경매 대가에 비례하여 분담한다죠. 근데 이렇게는 안 내요. 보통 내는 것은 뭐죠? 19분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 배당 시 가액의 비율,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액이 결정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인 거죠. 그럼 19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처용하면서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1억 5천이죠. 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의 저당권, 공동 저당이 설정됐는데 위의 부동산에 관한 각 경매 경락 대금이 9천만 원, 3천만 원, 아,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 지금 이게 동시에 해당된 거죠. 그래서 A에서는 9천, B에서는 6천, C에서는 3천만 원인 거죠. 을이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동시에 해당하면 경매 대금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 원이고요. 비례식을 더하는 방식은 더해서 밑에 깐다. 9 더하기 6 더하기 3. 뭐 깔면 18이죠. 그래서 18분의 6의 비는요. 그러면 약분하면 3, 6, 18,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B에서는 뭐죠? 5천만 원만 받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20번. 갑은 채무자 을의 토지와 제3자 병의 Y 토지에 대하여 피담보 채권 5천만 원의 1번 공동저당권을 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공동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거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줘서 을이 채무자, 갑이 뭐죠? 채권자고 지금 빌려준 돈이 얼마죠?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죠. 그죠? 5천만 원.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X와 Y에게죠. X와 Y의 공동 저당권이 설정됐고요. 그 다음에 정은 X 토지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의 2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무는 Y 토지의 병에게 피담보 채권 3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이죠. 그럼 X의 1순위가 누구죠? 갑이고 2순위가 누굽니까? 정이고, 그다음 Y의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구죠? 무라는 걸 알 수 있죠. Y 토지가 경매되어 배당금은 5천만 원 전액이 갑에게 배당된 후 X 토지의 매각 대금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 무가 X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 물어보는 거죠. 자,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동시 배당하면 얼마를 받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지금 Y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래서 갑이 2시 배당을 선택해서 얼마요? 5천만 원을 받았고, 그래서 무는 이 갑이 2시 배당을 선택하는 바람에 빵원이죠. 그러면 무는 동시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X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위 행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X 토지 매각 대금이 4천만 원이 배당되는 경우죠. 무가 X 토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천이죠, 그죠? 무가 지금 얼마를 받아야, 그죠? 지금 무가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되죠? 3천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그러면 이 무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의 권리를 뭐합니까? 대행사하니까 무는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1순위로서 돈을 받죠. 근데 무가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1순위로 배당받으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소의 X토지의 Y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토지의 피담보 채권 2억 4천만 원의 2번 저당권, 정은 Y건물의 피담보 채권의 1억 6천만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토지 Y건물이 모두 경매되어 X토지 경매대가가 4억 원, Y건물이 경매대가 2억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 정이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뭐죠? 계산은 해봐야 되겠죠.
지금 갑이 을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죠? 3억이고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이 설정됐고 1순위는 갑이고 2순위는 병이고 Y에는 1순위는 갑이고 2순위는 뭐죠? 정이죠. 그죠? 근데 X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얼마죠? X가 4억이죠. 그죠? 4억. Y가 얼마입니까? 2억이죠. 2억. 그러면 더해서 밑에 깔면 4억대이니까 X에서는 6분의 4, Y에서는 6분의 2죠. 그러면 이 값은 6분의 2, 3억에서 3분의 1이니까 1억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Y에서 값이 1억 원, 2억 중에서 1억을 가져갔으니까 정이 남은 돈 얼마죠? 1억인 거죠. 그래서 정이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1억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2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을 소유 X토지와 Y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의 1억 2천만 원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게 일종의 예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최근 판례를 반영한 문제인데 이게 얼마 판례가 얼마 나온지 얼마 안 나왔거든요. 얼마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29회 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갑은 병이 신청한 X토지의 경매 절차에서 8천만 원 우선 배제 받았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각각 부동산원의 1억 2천에 대해서 근저당이 설정됐잖아요. 채권 최고에. 근데 우리 판례는 각각 1억 2천이니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억 4천이 아니라 합산해서 뭐죠? 1억 2천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어떤 부동산이든 간에 그 변제를 받으면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 4천만 원만 변제 받게 되거든요.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저당이 아니라 공동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의 채권 채구액이 뭐죠? 이따 나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합산된 거다. 따라서 우선 변제 받게 된 금액은 채권 채구액을 그 금액만큼 뭐죠? 깎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1억 2천이 채권 채구액인데 어느 부동산에서라도 일부 변제받으면 그 변제받은 금액만큼 채권 채구액이 뭐죠? 축소가 된다. 그래서 나머지 부동산에서는 나머지 돈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입니다. 알면 굉장히 쉽적이죠. 쉬운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23번이죠.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의 X토지와 Y 건물의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원 X 이거 똑같은 문제네 그죠 아까 좌측에 있는 C21번 똑같죠 그죠 이제 답은 뭐죠 4번 1억 원이죠 그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물건 뭐 끝났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